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막판,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선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침 인사 후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난 해운대 갑 홍순원 후보. 점심시간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 중인 주진우 후보 역시 아침 인사 후 각 지역을 돌며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점심시간 지역 노인회관을 찾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9일, 각 지역마다 막판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10명 중 7명가량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마다 지역을 위한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럴 땐 제시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 후보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많이 좀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소에 가기 전 각 후보들의 공약을 세밀하게 비교해보고 실현 가능성도 따져본 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